오랜만이. 아이고 오랜만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테판입니다. 이분은 저희 할머니시고요. 황봉여 여사님. 저희 사랑하는 할머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 스테판입니다. 복정 안에 같이 다니시는 네, 같이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저희 고모예요. 저희 친고모. 친고모. 아, 언제부터 복지 안에 같이 다니나 같이 처음부터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적지 그냥. 아, 진짜. 아니, 사돈끼리 복지 안을 같이 뭐 어때? 아, 나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네. 그렇지. 네, 네.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말 안,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죠? 모르지. 와, 진짜. 아, 이렇게 비밀스럽다. 그러면은 날도 더우니까 좀 시원한 거 먹으러 네. 제가 좀 마실 거라도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할머니 만난 김에 같이 네. 같이 가셔주시겠어요? 네. 네네네. 네. 네. 고모도 좋지. 고모도 어. 걸어가서 안 돼. 걸어가서 네. 이렇게 지나갔어. 별로. 다 멸병한 친구. 개인적인 질문. 혹시 저희 할머니가 손녀딸이 뭐 가수 아니면 연예인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자랑한 적도 없어요? 아이고 못 들어봤어요. 진짜요? 아니 수원복지관에 자주 와가지고 할머님도 뵈러 와야 되겠다. 너무 우리 할머니가 자랑 나 이렇게까지 자랑 안 할 줄 몰랐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할머니가 워낙 말이 없지.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말 주변이 말 주변이 없는 거야. 아니, 말하면은 잘하는데 말을 그냥 잘 안 해. 이게 말을 안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할머니 성격이 진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성격이시거든요. 진짜 진심 표현은 지나가는 말로 하세요. 할머님을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삼덕집에 청한 거야. 할머니가 영어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오케이는 알을 거야. 한국말도 잘 안 하시는데 영어도 잘 안 하니까 한번 가서 아이고 뭐 오케이 정도 오케이만 있으면 다 오케이인 거죠. 그럼 만사 오케이. 어, 고모는 안 해. 아이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사실 할머니와의 여행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 얼굴을 보고 엄마, 저희 엄마 언제 착각하고 그렇게 예전에 엄마와 있었던 추억을 얘기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할머니 이렇게 보고 할머니 나 엄마 아니고 나 복영이야 손녀딸이야 그게 그때부터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할머니가 그냥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면 어떠나 어쩌나 더 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걱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셨을 때 이렇게 또 다닐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좀 여행이나 이렇게 좀 둘만의 추억을 좀 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결심하게 된 거죠. 드디어 할머니와 함께하는 첫 여행을 시작합니다. 출발 전부터 벌써 설레는데요. 우리 어디 가죠? 태국 갑니다. 태국 갑니다. 네, 태국에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치앙마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 신경이 더 쓰여서 비행기 안에서도 여행 책자를 다시 꼼꼼히 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간다고? 어디 간다고? 우리가 어디 간 알잖아. 기억 안 나? 네 글자. 모르겠네. 치 네? 치 모른다고? 모르겠어. 우리 치앙마이 가는 거지. 치앙마이. 근데 이거를 나도 처음 가고 처음 가잖아.
몇 가지 체크를 좀 해왔어. 근데 여기에 사원이 있어, 사원. 근데 계단 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계단? 하면 계단 올라가나? 올라가지. 아, 그래? 야시장. 야시장? 코끼리를 만날 수 있는, 공천할 수 있는 데가 있대. 뭐가 제일 기대돼? 야시장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겠나, 여기? 야시장? 어떻게 되냐지? 다음에 하지만은, 그치? 완전 잘 붙잖아. 그거 재밌게 이번에 여행하자. 그래, 알았어. 내가 진짜 늘 하나 할게. 그래? 그러면 내가 혼자면서 영해. 드디어 할머니와 함께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치앙마이는 해발 300m에 위치한 고산지대로 아름다운 자연과 고대 왕국의 오래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원이야. 내가 비행기에서 얘기했잖아. 우리 절 같은데. 할머니 다니는 이렇게 절과 기도 드리고 이러는 데 있잖아. 이런 거 좀 봐봐, 할머니. 이거 되게 신기한... 이게 뭐야? What is this? For Buddha. Yeah. Oh. 아, 20 이러면서 20 바트. 이거 one is fine. 이거 들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드려야 된대. 잠깐만. 잠깐만. 할머니? 우와. 이거 봐,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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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 하나씩. 아, 이거 봐. 아, 대박. 아, thank you. 이렇게 가지고 드리나 봐. 이거 드려야 된다고?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잡아, hold on, once again. 100% is okay. So, yeah. Thank you. 이렇게 뭐 수박 깔고. 뭐 마실 거 하나 사갈까, 할머니? 코코넛을 진짜 여기 진짜 코코넛을 잘라서 주나 봐. 처음 먹어보지? 안 먹어봤어. 오케이. 카카콩카 That's 60. That's 60. 이 안에 이걸로 먹는 거야. 그냥 물이구나, 한 물. 먹어, 마셔봐. 마셔봐. 맛있다, 맛있어. 그때 어떻게 마시려고 그럴까? 잘 먹으면 참 무슨 말이야, 잘 먹었네. 좀 달고 그러지 않아? 달기도 단데 별로 많이 안 달고. 시원하잖아. 이 정도면 단 거지. 시원한 거잖아. 할머니도 예전에 장사하고 그러지 않았어? 나 새치냐, 나 지는 거다. 뭐 했었어? 아니, 나는 이것저것 양보해. 여러 가지 했잖아. 뭐 팔았어?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옷, 무슨 양말 이런 거. 옷? 이런 저런 시골창에 가서 예전도 좀 내놓고 한 거지. 장에? 시골창에 가서. 얼마나? 얼마나 했냐고? 얼마나? 장사를? 몇 년 동안 했냐고? 몇 년 동안? 아니, 했어. 저기 오랫동안 한 10년 거의 했나? 그렇게 한 거야. 10년 동안 했어? 오래했네. 엄마 학교 다닐 때. 엄마 대학 보내고 막 그런 거였네? 맞아, 맞아. 그런 거야. 대단한데. 아이고. 장사를 되게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 10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양말을 하나 이렇게 막 팔면서 그러지 않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뭐라도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 근데 우리가 여기 사원을 가려면은 되게 좀 힘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계단을 이용해야 돼. 계단 여기. 근데 계단이 이게 300계단이 넘는데. 도이스텝은 해발 1000m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무려 300개 이상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희 할머니 몰라신 것 같죠?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고 한 방에 갈 수 있는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있어. 맞아, 그래. 그럼 엘리베이터 타러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야 되냐고. 저쪽으로 가자. 저도. 내려가? 응, 내려가, 내려가. 이거 한 모금 더 마셔, 할머니. 너 먹어. 가면, 가자. 와. 아이고. 해봐.
아, 그러게. 300개 넘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꽃이 이렇게 많아 여기. 꽃 좀 봐봐, 저 좀 봐봐. 꽃? 아 너무 너무 멋있다 얘 아주야. 아이고. 할머니 꽃 좋아해? 그럼 좋아하지. 오 여잔데. 좋아하지. 아이고야. 아이고 꽃이 어쩜 이렇게 많아 여기. 아이고 꽃도 너무 이쁘다 여기 아주야. 할머니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앉아봐. 아이고 됐어 이거. 내가 그래도 사진 찍어서 여기 아이고 이렇게. 이 사진 찍자고. 그래도 기념으로 찍으면 하나 둘 셋. 아이고. Excuse me. Do you think you can take a picture of us? Yeah. Say 하나. Try.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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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둘. 셋. 셋. 어,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도이스텝에 안 가본 사람은 치앙마이를 가봤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부처의 사리가 있어 태국인들에게 신성시되는 사원입니다. 도대체 이 연꽃잎은 그 아줌마가 우리한테 왜 팔았지? 이거 가져가야 된다며? 안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 있어봐. 일단은 들고 가보자. 그냥 글쎄 말이지 뭐 이거 무슨 이거. 그지? 말이고 말이겠지. 우리 그래도 사기치지 않겠지.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할머니도 양말 장사할 때 그냥 팔려고 그냥 아무한테 막. 아이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어떻게 나. 되게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소원 들고 이거 봐. 이거를 씌워놓은 거래. 진짜 금이긴 하네. 대단하지? 사람들 하는 어떻게 하는지 가서 남한들 하면 되겠지 뭐. 이 탑을 세 번 돌며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도 할머니와 함께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준비됐어? 가면 돼. 우리 가족이 건강하십니다. 할머니는 어떤 소원을 빚었을까요? 손주도 그렇고 뭐 애들 다 건강하게 그냥 하는 일 잘하고 그냥 항상 즐겁게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게 해달라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아이고 싫어. 자, 일단 이거. 써봐. 아이 근데 내가 쓰면 촌스럽지. 아니야 이거 얼마나 세련된 건데. 아 끝났다. 멋있다. 아이고, 어? 멋있어. 멋있다고? 멋있어. 아이고 하나 더 하나다. 시원해. 눈이 시원해? 시원한 것 같아. 눈이 시원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할머니 이거 쓰고 싶으면 써. 아이고. 그러면. 아우 이상하지 않냐? 촌스럽지. 아니 안 촌스러워? 약간. 미래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깐나서부터 10살까지 예, 그렇게 내가 키우고 알고 키웠어요. 이렇게 예. 손주들은 많이 있어도 손녀딸은 하나였잖아요. 많이 귀엽고 많이 이뻤지요.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가 키워주신 그런 게 있어서 예전이 또 이렇게 좀 품에 이렇게 안고 키우신 거라서. 그 할머니랑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할머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셨고 지금은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오늘은 할머니와 좀 특별한 곳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어디 가는지 알아? 코끼리 보러 가지. 맞았어. 맞았어. 가까이에서 코끼리 보고 사람들 목욕시키고 먹이주고 이런 원래 동물원에서 이렇게 앞에 펜스 같은 거 치고 던져주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더 가까이에서 진짜 눈앞에서 되게 만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지기도 할 수 있다고 만질 수 있다고? 그런가 봐. 이곳은 코끼리 자연공원인데요. 학대받거나 다친 코끼리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태국에서 흔히 보는 코끼리를 타고 관광하는 곳이 아니라 코끼리와 자연스럽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And now we have 70 elephants. 17 or? Yeah, 70, 70. 70? Yes. 여기 70마리 때. And the most of the rescue. Yeah, this is the safe and that is safe place for the life here. Oh my goodness. No harm, no riding, no pull hook. Oh, oh, 아이고. 오! 좋았네.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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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이 코끼리는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해 오른쪽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니, 왼쪽이 보이는 거야. 아니야, 왼쪽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던지래. 야. 여기. Yes, they can feel by vibration. Oh, from the ground. From the ground. Yeah. 그 사람 봐도 아무렇 이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은 거 보니까 마음의 치유가 그래도 많이 된 애들 같아. 아유, 진짜 거기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더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아.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야, 제일 그치? 나이가 많대. 네. 할머니가 정확히 봤어. 하이. 하이. 이거를 손으로 아이고. 할머니, 어때? 느낌이 어때? 괜찮은데. 느낌이 좋다고? 음식 올리는 음식 하는 것 같지 뭐. 어떤 음식하고 비슷해? 이거? 뭐 저기 파르시나 뭐 빵 같은 거 할 때. 약간 떡 옛날에 이런 거. 빵. 아 진짜 이거 진풍경이다. 외국 사람이랑 같이 코끼리 밥을 만들고 있을 줄이야. 아 이거 정말 재밌어, 아니야? 아이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다 된 것 같아 이제. 전 세계 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먹이를 코끼리에게 직접 주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나갔습니다. 이 코끼리의 이름은 숙자인데요. 구출 당시엔 오랜 학대로 인해 두 눈을 모두 잃어 차마 보기도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숙자는 이렇게 코에 직접 음식을 얹어줘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코 잡고 거기 아까 넣었던 데에다가 그렇지 잘했어. 나이가 먹으면 한번 약해지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 그게 좀 약해지는 게 이제 기력이 없다는 그렇지 그냥 기력이 없다는 거지. 똑같지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나이 먹으면은 기운이 없어지거든.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다 불쌍한 거지 뭐. 그래도 할머니도 예전에 근데 한 1년 전에 1년 전? 1년 전인가 2년 전에 꿈꾸고 그랬었잖아. 그때 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지. 창고대를 했지 많이. 처음에 제가 할머니가 건망증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막 자꾸 잊어버리시고 이러면은 설마 치매나 이런 게 오시지 않을까.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검사를 맡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저희 엄마랑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진짜 사실상 언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뒤로 심히 걱정이 됐어요. 글쎄 왜 그랬는지 잠을 참고들 했거든. 그랬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 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병원 먹고 그랬더니 의사 보고 할머니가 가서? 어, 내가 갔지. 가서 진찰을 했지. 그래서 그랬더니 진찰 먹고 침이 오면서도 하더라고. 또 병원에서 뭐가 좀 약해져서 그러니까 쇠약해져서 기운이 쇠약해져서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약을 좀 먹어보래. 그래서 약을 갖다 먹었어. 그래서 두 달 동안 먹었다. 약을 정말. 근데 약을 좀 먹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제 안 먹어도 된다고 텐더러더라고. 그러더니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한국에 왔었을 때 예전에 아, 할머니랑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 내가. 내가? 그럼 매일 싸우겠지 우리. 아이고 말만 줘도 고맙다 이거 그런 말을 해서. 아니 이 얘기를 했었어. 아니 그래서 아, 할머니가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 막 이랬었는데. 안 돼 그냥. 왜 안 돼? 와가지고 같이 나랑 있다가. 좀만 날라가. 좀 힘들는데. 할머니는 싫다고 하시지만 저는 빨리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엔 코끼리 목욕을 시켜주려고 냇가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 가네. 우와 자. 넷. 왜 재밌어? 응 재밌어. 와. 우와 차차. 취향 저격이네. 또 하자. 또 한 번 더. 한 번 더? 하자.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됐다. 예. 해브노. No more, no more. 이번에 이제 한참 할머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더 하면 될 것 같아. 더 하시면 좋겠네. 그러니까 어땠어? 느낌이 어땠어? 아유 즐겁고 야 진짜 좋다. 너무 좋아. 할머니가 등목한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그래 이렇게 해주니까 더 좋아? 나 어렸을 때 등목 같은 거 안 해줬지 할머니가? 아니 안 해줘. 맨날 매일 시켜줬지 아니야. 너 왜 화를 내는 거야? 왜 자꾸 화를 내는 거지? 정말? 화내는 게 아니야 그게. 되게 시원했을 거야. 나 덕분에? 그런가? 할머니가 왜냐면 너무 열심히 했어. 뭘 열심히 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예! 저는 코끼리한테 그렇게 물을 끼얹어주면서 행복해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하실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 이게... 아, 정말... 어떻게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책 보여줬을 때 어디 제일 가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야시장이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 할머니 무릎도 안 좋고 해가지고 택시를 여기서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아. 저 빨간색 택시들 보이지? 이런 거 그냥 잡아서 가면 되거든. 한번 오 쓴다. 아 대박 쓴다. Do you guys go to night bazaar? Okay. 자. 아, 올라갈까? 한번. Hello. My name is Stephanie. And Stephanie. Yes, Stephanie. And this is my grandmother. Actually, we are on a vacation. 할머니도 인사해. Hello 하고 오케이만. 뭐 thank you 하고. 땡 하이 하고. 하이 하고. 만나면 하이 하고. 할머니도 인사해야지. 아니야. Sorry. Which? Where? Korean. Korean. You love Korea? Have you ever been into Korea? No. Are you guys
a month? Yeah. 여기 독일 분들이시고 학생들이세요. 오늘 우리가 가는 야시장에 이 친구들도 같이 가나 봐. 여기 이제 시장에 왔습니다. 이 프롤로디 야시장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제일 인기 있는 곳인데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 여기 밤에만 서는 시장이어가지고 진짜 화려하다, 그지? 슬리퍼 있다. 이것도 있다, 여러 것도 이쁘고. 이거? 여것도 이쁘고, 여거, 여거. 핑크색 귀여운데? 이게 250바트니까 할머니 이거 흥정 얼마까지 해볼까? So we are going to buy two. Two for 500? Two. 450, okay? 원래 두 개에서 500바트인데 450에 해주겠대. 조금 별로잖아. 그지, 별로지. 별로지. 그러면 400. Is it okay? Okay. Is it... 잘했어. 잘했어.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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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 잘하는데 할머니? 할머니가 흥정을 잘했잖아. 아이고, 내가 잘해. 잘하게. 오른쪽으로 할머니 오른쪽으로. 어, 먹을 것도 있어. 먹을 거. 와, 여기다. 오! 우! 아, 뜨거워. 잠깐만. 아, 대박. 와! 대박이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아이고, 되게 많다. 아이고, 되게 푸짐한 해야 되는. 맛있겠지. 푸짐하다고.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영어, 크다. 영어, 우리 술을 못 마시니까 새우로 건배. 건배! 건배하자. 맛있다고? 깨물어서? 깨물어서? 그렇지. 매워? 아니. 괜찮아? 맛있어? 나도 먹어, 먹어. 이게 진짜 왜? 맛있다.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우와. 나 엄청 맛있어. 맛있어? 나 할머니 데리고 여기 잘 온 거지? 잘 왔지. 아, 그럼 내한테 너무 좋지. 맞아. 나는 좀 걱정했거든. 나 그래. 더우니까 덥고. 아니, 별로 안 더운데 뭘 더워. 나 별로 안 더운데. 아, 왜 자꾸 화를 내. 아니, 덥고 막 사람들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되게 힘들어할 줄 알았어. 아니야. 한테 안 힘들어. 근데 손녀가 아이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러면은 되게 부러워하겠지? 그렇겠지. 뭐 당연히 부러워하지 뭐. 그렇지? 그래. 내가 최고지? 난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할머니와 함께 신은 분홍색 슬리퍼처럼 예쁜 색깔의 추억이 또 하나 쌓였습니다. 아, 나 여기 좀 궁금했었어. 여기야. 제가 궁금했던 이곳은 태국의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아직도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차는 거야. 아휴. 나도 여기 이렇게 차고 있으면 어떻게 여기 차는 건가? 똑같다, 야. 묶어준대, 묶어준대. 묶어준. 예쁘게 쳤어. 와, 나 괜찮은데? 할머니 이거 대봐. 이렇게 대봐. 목에다 이렇게 대봐. 그리고 이 무게를 느껴봐봐. 근데 불편하지? 이거 움직여봐. 아유, 못해. 그지? 안 돼. 코코카, 바이. 차고 저기, 와, 진짜 먹긴 지금 아주머니 계시잖아, 앞에. 와, 이분도 목이 되게, 보이지? 이게 길잖아.
사디카, 사디카. 와, 여기 아이고, 진짜 세상에. 기시지? 뭐. 아니, how, very long. 식사할 때는 어디 흐르는, 식사할 때는. 식사할 밥 먹을 때? 주무실 그러니까, 때만. 네. 잘 때나, 이거 궁금하다, 그지? 밥 먹고, 이렇게 뭐, 자고, 이런 거, 개,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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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가자 그냥 갑자기 오라고 그러시는데? 네. 오라고 하시는데? 가요. 응, 가요. 아, 여기 집인가 봐. 사디카. 우연히 만난 카렌족 할머니를 따라 카렌족의 전통 가옥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무로 막 만든. 어머. 이거 뭐야? 사디카. 딸? 손녀? 네. 예? 아. 아, 손녀네. 하, how old? 하. 18! 18살. 그럼 손녀가 맞아. 손녀지 뭐. 아. 아. 엄마, 마마. 아, 안 계셔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엄마는 안 계시고 그냥 딸, 할머니. 어렸을 때 저도 할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키웠어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 같이 자고 저희도 그랬어요. 나 되게 어렸었을 때. 아, 그렇구나.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네. 할머니 좋아요? 사랑해요? 사랑해. 그 손녀 딸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부터 이렇게. 아, 근데 표현력이 없어서. 근데 나랑 좀 비슷하네. 아, 나도 우리 둘도 할머니랑 저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좀 막상 하이. 별로 그러지 마. 그럼 또 나한테 막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하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신가 보네. 우리랑 똑같으신 거 같아. 우리 손녀는 남자친구 있나? Boyfriend? 없어. 없어? 어, 그러고. 언제 결혼? 하고 싶은지 언제? 아직 아직 어린데 뭐. 네, 언니는 31, I'm 31. 근데 결혼 딴딴딴 안 했어. 괜찮아? 안 해도 된, 안 괜찮으세요? 28살 이상 된 저 미혼자는 없대요. 아, 오. 나는 좀 늦었네. 아, 그래도 갈 수 있겠지? 그래도 이거 하고 있는 거 진짜 아름답다. Beautiful. 자기네 부종은 또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고 굉장히 좀 미인이거든요. 예뻐. 애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기타. 할머니가 기타 치셔? 세상에. 와. 세상에. 어머머, 널 노래. 아이고, 세상에. 아, 기타 멋쟁이시다고 아주 그냥 전해보면. 카렌족 할머니와 손녀를 만나면서 가족과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결혼했지? 나? 나는 일찍 했지. 언제? 20살에. 20에 했어? 22에 아기 낳았는데 32에 5살 난 거야, 아이를. 40년 동안에.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와, 그 보통 일 아니었겠네. 2년 후에 내가 5살 낳은 거랑 똑같은 거네. 맞아.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살았나. 나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진짜 우리 거. 대한민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네. 대단한 거 같아. 그래도 애들 안 굶겼어. 밥 안 굶겼어 그래도. 나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아, 해야지. 안 하냐고 그러면 안 하냐? 해야지. 아, 왜 화를 내는 거지? 당연히 해야지. 그건 안 하는 게 있어. 할머니 나한테 결혼 얘기 안 했잖아.
빨리 해야 돼. 근데 건강해야 돼. 이리 가서 못 가. 그지. 내가 건강해야 지금 비실비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못 가는 거야. 벌써 늦은 거는 아니겠지?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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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아주 잘 사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 나 혼자 잘 살면 안 돼? 안 돼. 그건. 왜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바라는 거지.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바람을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얘기하십니다. 할머니,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스야. 여기가? 여기야. 여기.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온천? 맞았어. 우리 온천에 왔어. 온천. 쌍캄팽 온천은 태국에서 수질 좋기로 유명한 유황 온천인데요.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워. 아이고. 뜨거운 김, 냄새. 김, 뜨거운 김이 그냥 막 나네. 어머. 아유, 저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뜨거워가지고 이게 막 온천수 수질. 세상에. 그런가 봐. 아이고, 세상에. 와. 와, 진짜 아유, 신기하다. 세상에, 어쩌면. 잠깐, 여기 뭐 쉴까? 여기 뭐, 뭐야, 저거? 에? 어머. 계란. 어, 계란이야. 계란. 어머. 계란이잖아, 여기. 이거 왜 여기 들어있어? 너서 파는 거지. 너서 파는, 다 파는 거. Boiled egg? 15 minutes? Yes. 15 minutes. We put it there? Yeah. 이거를 갖다 넣으면 익는 거야, 이게. 이게서 먹는 거야. 아, 이게 그럼 지금 날계란인가 봐. 날계란이지, 그럼. 이게 다 날계란에 찐 거면 쉬잖아. 아, 대박. 팔지. 아, 찐 건 쉬어? 쉬지, 나도 모르고 쉬어서 못 쓰지. 어. 날계란을 팔아서 익혀 먹는 거지. 익혀 먹나 봐. 야, 너무 웃긴다. 웃기는 게 아니라 신기한 거지. 그 땅에서 나온 물이 신기한 거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걸 웃긴다라고 표현해. 네.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봐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씩 삶나? 아니, 그냥 넣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몰라. 난 모르겠는데. 하나씩 넣으면 먹고, 어떻게 건져? 이걸, 이것 좀 넣어야 건지. 아, 그렇네. 못 건지네. 그래. 그렇게 몰라, 그냥. 어디다? 여기다 걸어봐, 할머니.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열어보냐. 자, 그러면 15분 있어야 돼. 잠깐만. 그럼 타이밍을 맞춰놓고. 맞아. 근데 이거 우리 이름도 안 지나서 어떻게 알아? 우리 건데 이제 둥둥아 또 갔다 그런 거 아닌가? 옆에다 갔다? 아, 이거 우리 건지 어떻게 알지? 그래, 어떤 뭘 써보스, 이름은 뭘 써보스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걸로 써놓자. 써놔? 어떻게 써놓는 건데? 아무렇게나 할머니가 써놔. 나 이거 들고 있으니까. 복용이, 김복용? 김복용. 이왕 할 거면 스테파니로 해주지. 김복경. 여기 나는 또 뭐라고 써? 복녀 써야 되겠어. 아니야. 이거 뜨거워, 할머니. 여기가 좀 뜨겁다. 봉성당이라고 써. 봉성당. 성당. 왜 봉성당이야? 요즘 봉성당이야. 누가? 저에서. 할머니가 교회 이름이 봉성당이야? 아니, 그냥 됐어. 교회에서 이름이 성당이야? 아, 됐어. 그만해. 아니야, 이거 들고 있어봐. 웃긴다. 봉성당 씨. 됐습니다. 됐다. 조금 이따가 오자. 아, 좀 앉아 있어. 너무 더. 아, 뜨거워.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어디가? 2? 괜찮아. 조금. 시원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난 아파. 어렸을 때 나 무용하는 것 때문에 할머니가 나 발 마사지 했었던 거 아직도 기억나. 나 다리 길어지라고. 그지? 맞아. 벌써 할머니와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요? 우리 계란 꺼낼 시간 지났어, 할머니.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오래 참지 못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네. 어떤 건가? 지금 시간 다 됐어. 여기. 봉성당. 봉성당. 맞아. 얘 다 익었나? 익었어, 다 익었어. 아, 오케이. 김복연 맞지? 이거 그러면 맞아. 저쪽에 가져가서 먹을까? 온천수에 익힌 달걀을 어디서 먹을까 하고 적당한 곳을 찾다 보니 족탕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물 있잖아. 이 물을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그 온천수 있잖아. 아. 이게 이렇게 쭉 흘러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족욕을 할 수 있대. 저거 봐. 사람들 이렇게 발 담고 있잖아. 얼마나 따뜻한지. 신발 벗고 우리가 해봐야지. 아, 따뜻해. 따뜻해? 그럼 괜찮아. 그럼 돼. 좋아, 그러면. 조심. 가만 있어봐. 그래서 다리를. 그렇지. 아. 따뜻하지? 뜨뜻해. 이거 좋다. 따뜻하지?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단거 안 뜨거워. 뜨거운데? 안 뜨겁다고. 안 뜨거워. 천천히. 오케이, 됐다. 아, 이제 좀 됐네. 까볼까? 까봐. 어! 왜? 단물로 안 익었어, 아직. 안 익었어. 아이고, 세상에. 반숙이다, 반숙. 괜찮아? 괜찮아? 아, 이렇게 먹어? 응, 그냥 먹으면 돼. 좀 익었네. 저기만 안 익었네. 무슨이었어, 예. 맛있다, 예, 이거. 와, 오늘도 되게 특이한 경험 많이 했다, 그죠? 아, 이제 한국에 가는데. 가야지, 뭐. 가야지. 그래. 그래도 아쉬운 거. 뭐, 여튼. 더 재밌네, 재밌어서 난. 더 있으면 컸어. 더 있으면 컸어, 여기. 정말이야? 정말이야? 더 있으면 컸어. 정말? 응, 정말. 아...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다음에 또 오자. 내가 한 열심히 돈을 한번 또 다시 모아볼게. 아, 한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일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몇 년간은 또 내가 더 건강할지. 그러니까 건강을 할머니 지키고 있어. 건강이 1등이야. 1등이야, 내가? 어. 아이고, 참.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추억을 만들었다는 거가 나는 그래. 이렇게 값진 시간은 없었던 거 같아. 진짜야, 진짜. 난 더 값진 시간이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갔다 왔던데 이런 거 할머니가 기억 잘 못하잖아. 우리 사원 갔다 가 도이스텝 막 이렇게 이름 기억 못하잖아. 뭐 야시장. 짠! 아, 여자 저 해놓은 거야, 이렇게. 황여사와 팡! 아이고, 말도 안 돼. 황송당이라고 해놓을 거. 황송당님과 황송당! 봉송당! 봉송당님과 팡! 우리가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아이고, 뭐, 언제도 했냐, 이렇게. 나 언제 했냐,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 여행을 할머니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 밤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봉탑에서 봉탑. 찍은 거. 이거는 카렌족 목 긴. 그래. 뭐, 거기 카렌족이야? 목 긴 게 거기야? 카렌족 목 긴. 이렇게 네 명씩 찍었잖아. 그러게, 할머니와 손녀들, 거기 할머니.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요거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거 이름들이야. 아유, 잘 써놨네. 또 언제 또 이렇게 해놨대, 그래. 그리고 우리 사진. 이거는 고마워. 선물.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산딸이 최고다. 이거 최고다. 할머니, 이번 여행에서처럼 앞으로도 많이 웃으시게 보경이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